4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한 초등학교 2층 도서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학교 건물 2층 일부가 탔으며 화재 당시 내부에는 교직원 2명과 돌봄 학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이날 이 학교는 재량 휴업일이어서 돌봄 학생 이외에는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출동해 불을 모두 진압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